한우 130마리를 키우는 최일학 씨는 최근 축사 전체를 서쪽으로 1m가량 옮기는 대형 공사를 끝냈습니다. 설계 도면과 실제 축사의 위치가 달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 된 건데 공사에 든 비용은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제 농장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요소요소마다 찾아서 적법화 할 수 있었지만 사실 농가들이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 씨처럼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한 농민은 많지 않습니다. 30년째 한우를 키워온 김하숙 씨는 퇴비 저장 창고가 무허가로 확인됐지만 적법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허가 창고 부지 가운데 일부가 시유지여서 창고를 옮기려면 땅을 사야 하는데 당장은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담은 2천만 원이라도 들어도 우사마 퇴비만 더 낼 수 있으면 하겠는데 이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이시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규정에 맞게 갖추지 못한 축사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주로 가금물이나 설계 도면과 다른 축사들입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적법화 대상 축사는 모두 7,273곳. 이 가운데 적법화를 마친 곳은 2,700여 군데로 37%에 불과합니다. 또 현재 적법화가 진행 중인 3,600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는 기한 내에 작업을 끝내기 어렵고 800여 곳은 적법화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적법화를 마치지 못하면 축사 사용 중지와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적법화 미행 시 이제 농가 기책 사유로 해서 폐쇄 명령이나 이제 중지 명령, 사용 중지 명령을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까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축산 현장은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